영주박님, 반려견 훈련사가 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요?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그 우리 미용사분들은 국가 자격증이잖아요. 꼭 국가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 심사 기준이 있어서 습득해야 되는 기술을 습득하고 인정받은 심사위원에게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. 그런데 반려견 훈련사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. 전 세계적으로 반려견 훈련사는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아요. 예, 굉장히 사설단체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설단체가 요하는 그 기준들이 다 달라요. 제가 좋은 훈련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먼저 반려견을 길러봐야 되겠죠. 내가 좋아하는 반려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고 관리했던 반려견이 먼저 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. 난 반려견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유망식종이라고 하니 반려견 훈련사야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거죠. 나는 한식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쩌다 보니까 한식 요리사가 됐어.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실제로 반려견을 굉장히 좋아해야 되고요. 그 다음 내 반려견을 키워보고 정말 애정을 줬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견종이 400여 견종이 있습니다. 당연히 그 견종은 당연히 외워야 해요. 유래와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.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영국의 개들은 전부 다 귀가 내려가 있습니다. 왜냐면 그곳에서는 굉장히 이제 냄새를 맡는 역할의 개들이 필요했었고요. 냄새를 맡는 역할의 개들은 귀가 이렇게 서 있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내려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뭐 바셋하운드, 뭐 비글, 블러드하운드, 테리어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전부 다 후각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고 테리어, 요크셔 테리어, 에어델 테리어, 배드린턴 테리어 이런 테리어들 있잖아요. 이런 테리어들은 전부 다 영국 개들이에요. 그래서 그냥 이름만 딱 봐도 이 견종은 어떤 견종이겠다, 어떤 성격이겠다, 무엇을 했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. 네. 이런 것들을 좀 통달하셔야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